흥청망청이 가장 많이 등장한 동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곳 어디죠? 지코노미 헤리티지, 검단 신도시 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검단 아테라 자이, 금호와 GS가 만나서 아테라 플러스 자이예요. 자, 신도시는 쑥쑥 자라는 아이와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은 지금까지 5번 날렸는데 또 풍경이 바뀌어서 6번째 날린 드론입니다. 실물로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도를 먼저 펼쳐보자. 여기 파란 점선으로 나와있는 인천 1호선 연장을 타고 가볼까요? 계양역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첫 번째 신설역이 검단 1단계. 검단의 입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계시죠. 그 다음 쭉 올라와서 세 번째 역에 내리면 저기 위에 AB21-1 보이시나요? 우리의 보금자리 검단 아테라자입니다. 지도만 보면 세상이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픈월드의 시작점. 바로 옆에 이렇게 블러지구가 붙어있어요. 불로 불사할 때 그 불로 맞아요. 주변에 풍무, 마전지구도 같이 있죠. 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자동차 타고 나갈 때는 이쪽 김포 방향으로 빠져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길을 새로 놓을 예정이니까요. 이 길 따라가면 일산대교까지 갑니다. 자유로 타고 서울 들어가는 코스죠. 아까 우리가 타고 왔던 인천 1호선 25년 예정인데 이 친구가 공항철도랑 만나잖아요. 바로 서울역까지 쏘거나 아니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환승해서 강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파워풀한 소식이 이런 철도 얘긴데요. 먼 미래의 일일 수 있겠지만 5호선도 추진 중이죠. 인천과 김포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중이고요. GTX-D 노선도 검단을 지나갑니다. 아까 봤던 인천 1호선 역들 중에 어딘가와는 접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승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착역이니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자, 그리고 지하철역이랑 아테라자이 사이에 저기 RC7이라고 쓰여있는 땅 보이시나요? 커넬 컴플렉스라고 신도시에서는 역세권 주상 복합용지에 이런 걸 많이 해요. 복합시설 넣는 사업. 블록 한가운데로 실개천이 지나가고 바로 옆에 호수공원으로 이어지고 장난 아니죠. 자, 신도시 조성할 때 물이 없으면 인공으로 파서라도 호수를 만들어요. 그렇게 조성되는 검단 중앙 호수공원이 아주 가까운 거리네요. 물론 주변에도 녹지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이밍 놓쳤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품아. 이 정도면 검단 아테라자이 에듀. 이렇게 짓자는 분 계셨을 것 같네요.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혼자 어디 북향 보고 있고 이런 꽝은 없고요. 아까 단지 바로 아래가 초등학교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남향이라도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뷰가 탁 트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는 높아봐야 3, 4층이니까요. 전체 700가구 살짝 넘고 인기 많은 중소형 물량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력 평면 중에 하나인 59A를 구성 좀 하자면 아주 얌전하고 무난한 4베이 판상형 마트 구조죠. 참고로 저희가 일단 옵션을 다 빼고 그려놨어요. 안방 안쪽 저 부분은 드레스룸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74A 이 친구는 주방 옆에 알파룸이 딸려있고요. 자, 결혼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당첨 확률 높아진 거 아시죠? 신혼 생애 최초 특공에 신생아 우선 공급도 생겼고 배우자 당첨 이력을 안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단지에 부부가 4번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공에 너 한 번 나 한 번, 일반 공급에 너 한 번 나 한 번. 만약 내가 가점제로 당첨되면 청약통장 가액기간 따질 때는 또 배우자 가점을 3점까지 갖고 올 수 있고요. 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 유의하시고요. 당첨자 발표가 딱 여름휴가 기간일 텐데 휴양지에서 행복한 내 집 마련 소식 들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